사람이 겨드랑이가 있는데 껴야. 아 그래, 너 가끔 그렇게 입고 올 때 난 정말 너무 걱정이야. 이게 뭐야? 이거 뭔지 알아? 안녕하세요, 레이디제인입니다.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잖아요. 요즘에 아우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날씨가 애매할 때는 옷을 뭐 입을지가 제일 걱정이야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봄 아우터. 이 방면에서 진짜 전문가죠? 또. 우리 연실장을 오늘 모셔봤습니다. 어서오세요. 요즘 연예병에 걸려서 미쳐버렸다는 게 사실인가요? 루머입니다. 고소, 고소미. 약간 또 연실장이랑 저랑 스타일이 조금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잖아요. 조금 취향이 갈려서 그런 차이도 좀 보여드릴 겸 가장 베이직한 흰티에 청바지 비슷한 이런 카테고리의 아우터를 입을 건데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아우터는 일단 봄이면 날씨가 그 사만사온 아시죠?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약간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. 그럴 때 좋은 게 바로 핸드메이드 소재. 나의 추천템. 안감이 없고 소재가 좀 얇아. 겨울 코트에 비해서. 뭐야? 근데 이게 그냥 로브 느낌이라서 나는 그냥 툭 걸치는 느낌으로. 그리고 나는 끈도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다니거든. 요즘 계절에 딱이야. 저는 고려하죠. 좀 기장이 짧은 자켓 스타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이렇게. 요거는 이제 안에 셔츠 같은 거, 블라우스 같은 거 위에 이렇게 딱 걸쳐도 예쁘더라고. 왜냐면 이게 단추가 되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약간 꾸안꾸. 약간 그리고 저 같은 어조비들은 이렇게 어깨가 좀 넓게 나온 그치? 스타일을 입어주면 맞아. 좋아요. 약간 체형이 더 밸런스가 있어 보여. 근데 이 소재가 예전에는 좀 낯선 소재였다? 요즘에는 워낙 이 소재로 아우터가 많이 나와서 이런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야. 그럼. 이게 한겨울에 입기엔 또 애매해.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아니면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막 넘어갈 때 그런 환절기 때 요 정도 소재가 딱 좋은 것 같아. 봄 되면 왜 소재들을 갑자기 얇게 가는 경향이 좀 있어. 쇼핑몰이나 막 이런 매체나 이런 데서는 갑자기 막 혹겨의 옷들을 보여준다? 뭐야, 사실은 아직까지는 너무 무리야. 갑자기 막 너무 얇아지면은 좀 추워. 지금 입기 딱이야. 애매한 계절에 입기 딱이야. 이게 안에 이렇게 누빔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얇진 않아요. 요즘에 제가 맨날 입거든요. 날씨가 조금 애매할 때 입기 딱 좋은 점퍼인데 이 퀼팅이 되게 얇은 퀼팅이라서 겨울에는 오히려 또 춥고 봄가을 점퍼라고 해야 될까? 이런 거 너무 좋아. 억강. 벌크업 된 옷. 그래가지고 약간 위협? Nope. 그렇진 않아. 근데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. 부해 보여야지 나는 이게 맞아, 어울리더라고. 맞아. 태그가 작아가지고. 그리고 연실장이 이거 예뻐갖고 따뜻할 거야. 카키 있어. 그치. 카키색을 또 샀어요. 엉덩이가 남고 가려줘야 돼. 그래서 또 내가 가져온 퀼팅 아우터가 있어. 짜잔. 이거는 입고 다녔을 때 한 명도 이쁘다고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.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? 이제 패딩은 이제 안 돼. 집어넣어야 돼. 이런 얇은 퀼팅 되어 있는 제품에 안에 차라리 보온성을 위해서 티를 입고 또 가디건을 입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보온이 되거든요. 워낙 브랜드별로 많이 나오고 저렴한 중저가 때 뭐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퀼팅 자켓 워낙 많이 나와요. 퀼팅 자켓 중에서도 이런 내피 느낌. 나는 이 느낌을 추천하고 싶어요. 요거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기본 중에 기본 라이더 디자인이고 보통 이제 라이더 하면은 네이비나 블랙 어두운 컬러 많이 입으시는데 나는 밝은 컬러. 이 컬러가 너무 예뻐. 약간 크림인 듯 베이지인 듯 약간 요런 느낌. 브랜드가 가죽 자켓으로 워낙 유명하잖아. 매장에서 꼭 그 본인 사이즈를 입어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려요. 이거 홈페이지에서 샀다가 반품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. 다행히 요거는 저한테 이제 딱 맞는 약간 도시 여자 같지 않니? 근데 약간 겨드랑이 약간 낑겨 보이지 않아? 나 겨끼는 옷 장면 딱 싫어. 아니 사람이 겨드랑이가 있는데 껴야지. 그러면 여기 어떻게 안 껴? 내가 저렇게 핏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건 완전 이런 형사 25시구 있죠? 추적 25시구 나도 이거 마음에 들어. 여기 겨가 자유로워. 이렇게 약간 식상한 느낌 약간은 있어. 라이더를 하도 입어가지고 갖다 사는 거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이거야. 그리고 이런 가죽이 좋은 게 뭐냐면 한번 워싱이 됐다 그래야 되나? 좀 더 관리하기가 쉬워. 편하게 입기가 좋아. 소재에 따라서 핏도 달라지고 보온성도 달라지고 약간 그런 거는 직접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
이제 봄, 가을에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. 보통 트위드 하면은 결혼식이나 뭐 어디 이제 중요한 자리를 갈 때 이렇게 탁 차려입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컬러나 소재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. 비비드한 레드 컬러여가지고 거기다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좀 경쾌하고 좀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? 얇은 후드티 같은 거랑 좀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거든요. 운동화에다가. 캐주얼하게 입기도 예뻐. 나는 막 조거 팬츠 같은 데다 입고 와요. 그놈의 조거 팬츠, 맨날 조거 팬츠. 그러니까 조금 약간 믹스 매치를 해서 입어도 예쁘다. 나는 트위드가 아 이거 처음에 연실장이 이거를 스케줄한테 입고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물려 입었나? 근데 인정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이게 내가 그게 매력이네. 이 짜임이 이 컬러가 진짜 봄에 관련된 파스텔 톤으로 다 이렇게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갖고 예쁘기는 한데 나보고 이거 살래 말래 하면 절대 안 사. 이거 내가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돼? 왜냐면 나 이 어디 싫어 나 그거 한 번에 내가 입어. 어 그래. 그래. 겨드랑이가 지금 이 진짜 아니지 않아? 아니 근데 안 예쁜데? 아니 근데 진짜 야 아니 진짜 아니 농담이고 너 이쁜데? 아 나? 아니 이거 이쁘지 않아?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. 이래서 사람이 자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. 근데 나쁘진 않네. 요즘에는 조금 유행이 좀 지났나? 스테디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? 야상 여기저기 그냥 만만하게 입기가 정말 편한 그런 캐주얼한 자켓이니까 진짜 약간 얘 야상에 그 원피스 입는 거 진짜 어 맞아 맞아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진짜 그 꽃무늬 원피스 잔잔한 꽃무늬 원피스에 위에 야상을 걸치고 크로스백을 이렇게 매주는 게 진짜 너무 진짜 지하철 타면 그렇게 입은 사람 5조 5억 명을 만나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야상이 그때에 비하면은 많이 이제 입는 분이 준 것 같긴 하지만 하나쯤은 있으면 스테디야 어 나도 나는 뭐 무조건 뭐 주시지 이렇게 크다고? 나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좀 더 따뜻해지면은 이게 바이커 팬츠 있잖아 아 그래 너 가끔 그렇게 입고 올 때 난 정말 너무 극혐이야 아 왜? 얘가 우리 스케줄 할 때 그 방송국에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 바이커 팬츠라고 해서 약간 레깅스 짧은 반바지 레깅스 같은 거 있죠 그냥 딱 붙는 거 그거에다가 위에 그 그냥 조금 이렇게 이너를 긴 걸 입고 그러니까 허벅지까지 오는 걸 그걸 입고서 이런 걸 걸치고서 와가지고 맨다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어머 저 아 왜 이래 꼰대같이 왜 저래 진짜 어머 진짜 민망스러워 나 그렇게 입는 거 좋아해 나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자료사진은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저 같은 분들 있잖아요 나만의 약간 차별성을 약간 관종기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바이크 쇼츠나 약간 사이클 바지라 명칭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거 오픈 야상을 딱 입으면 완전 스타일이죠 봄에는 이거 추천 화이트 화이트 데님 뭐가 부담스러워? 아 근데 네 바이커 쇼츠보다 안 부담스러워 이거 이게 진짜 색깔이 환하니 얼굴이 환해 보여 제가 직구로 구매한 건데 제일 작은 걸 샀더니 이 사이즈가 딱 나오더라고 커피 진짜 예쁘다 이거 어 이거 예쁘지? 어 내가 화이트 아우터에 화이트 이너를 입으면 좀 이상하겠지? 화이트 화이트? 근데 괜찮아 이쁘네 옛날에는 깔맞춤이 한동안 이렇게 좀 촌스럽다는 의견이 많았고 근데 요즘에는 그 컬렉션들을 보잖아 그러면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깔을 그냥 다 맞춰버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깔맞춤에 좀 관대한 시즌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깔맞춤 쉽게 코디하고 또 센스도 있어 보일 것 같아 이렇게 보면 평범해 세상 이렇게 크다고? 야 이거 여기 뭐야 옷을 누가 한번 기웠어? 기웠는데 진짜 우리 엄마가 여기 드르르르 이렇게 한 거야 뭐야 이거는 내 체에 내 인생 청자켓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어 너무 극혐이야 이게 무슨 용도냐면은 이렇게 여기 잠그고 이게 뭐야 이거 보이지 않아? 상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 아무것도 안 입고 어? 스포츠 브라가 슬랙스 입고 너무 멋질 것 같아 내가 한번 스케줄 갈 때 그렇게 하고 가볼게 이런 거를 이제 바지에 입는 거 기본인데 펜슬 스커트 같은 거에 딱 이렇게 입고 딱 키를 딱 신으면 너무나 예뻐 근데 갈 데가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안 입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봄 되면은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지 저 오늘부터 트렌치코트 입어도 될까요? 길거리 나가면은 막 저기서도 베이지 트렌치코트 여기서도 베이지 아 죄다 버버리 그 트렌치코트 전무하잖아 다 허리에 끈 묶고 그래서 저는
조금 패턴이 있는 걸로. 그 허리에 끈 묶고 막 여성스러운 그 느낌이 나 너무 어색한 거야. 그냥 이렇게 좀 캐주얼한 패턴으로 다시 골랐어요. 근데 이건 또 좋다고 잘 입어. 내가 이걸 샀는데 이게 여기까지 온 거. 진짜 발목까지. 줄인 거? 그래서 내가 이거 수선을 맡겨서 기장을 좀 잘랐어요. 그 기장을요 조금만 자르세요. 그만큼 줄여놓으면 느낌이 또 확 달라져요. 줄였는데 그 느낌이 아니고. 그러니까. 생각보다 짧아지고 이런 맞아. 경우가 경험들이 엄청 많아요. 내가 생각한 느낌보다 훨씬 짧아져. 내 최애 트렌치 할 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또 유명해져가지고 카코트 이게는 약간 그레이 민트? 그레이? 스톤이었던 것 같아요. 컬러가 오묘해가지고 은근히 이 옷 저 옷에 되게 매치를 잘 하고 다녀요. 영감이 엄청 얇고요. 이런 옷을 진짜 얼마나 귀엽다. 정말 비싸. 생각보다 비싸. 그래서 정말 살 때 온갖 합리화를 다 시키면 산 옷이 아니라 봤을 때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그 진작에 이제 뽕 빼고 많이 입었고.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핏이 달라지죠. 그래서 나도 이거를 업해서 샀어. 아, 더 크게? 이거 사이즈 몇인데? 이게 38이라고 돼. 38? 이 38. 그렇게 봐야 돼. 6K요. 아, 6K 돼서. 더 맞게 입고 싶으면 더 작게도 입을 수 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 핏이 좋았어. 근데 이거 언니 한번 입어볼래? 어때? 아니 잘 근데 어울려. 옷을 입고서는 포즈를 좀 당당하게 좋지 않아? 나 이런 옷 입으면 당당해질까? 이현희 씨가 이 코트를 입고 아마 약간 이런 걸 했거든? 그걸 따라해봐. 이 느낌 있는데? 줄여서 제일 무난한 스타일로 갖고 왔는데 쓰리 버튼이 약간 뭐라 그럴까? 조금 더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단정한 느낌. 단정하지. 좀 더 그리고 쓰리 버튼 자켓이 좀 더 핏되는 자켓들이 많아. 이건 또 컬러가 약간 어두운 듯? 카키인 듯? 진그레이인 듯? 약간 뭔가 컬러가 오묘해. 블랙 입으면 너무 조금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럴 때 티셔츠 위에 이렇게 그냥 걸치면 되게 멋스럽더라고. 약간 여유 있는데 딱 봤을 때 그냥 똑 떨어지는 깔끔한 라인. 나의 기본 자켓은 너 지금 이거 무릎까지 오는 거 암? 너무 멋있지 않아? 말이 돼? 야 입어봐. 아니 이게 남자 옷 아니야? 아니 여자 옷이야. 야 이제 또 쫄바지를 딱 이제 입고. 아니 그놈의 쫄바지 미쳤냐고. 오늘 쫄바지 입고 오지 그래 차라리. 와 근데 이 자켓 너무 좋아. 왜냐면 이런 핏이 많이 없다. 보시는 분들 중에 나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. 아 있긴 있다.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연출장 취향을 되게 좋아하는 되게 소수 민족처럼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. 그렇게 스며들게 되겠다. 약간 이렇게 노답 스타일에 이렇게 스며들면 진짜 답이 없어. 옷 다 새로 사야 돼. 와 입어보자. 언니 같은 사람들 위한 스타일링도 있지. 그러니까 만약에 언니한테 이거 입으면 이렇게 잠근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벨트를 딱 해가지고 원피스처럼. 아 근데 언니 요롱이 같다 요롱이. 아니 무슨 나 다리 어디가 진짜 이렇게 길다고? 와. 아 나도 이제? 나도 이렇게 요롱이 같아? 아니 또 뭐냐? 너가 입었을 땐 안 그래. 안 근데 내가 입으니까 또 그래. 이게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거야? 얘랑 나랑 체형이 다시 말하지만 비슷해. 나도 저거 사고 싶었는데. 근데 이 브랜드를 너랑 나랑 또 워낙 좋아하잖아. 완전 좋아. 그러니까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렇게 옆에 라인이 들어간 게 나도 너무 예쁜 거야. 이 소재가 너무 예뻐. 근데 이 소재가 또 특히 약간 그런 저지 소재가 아니라 약간 니트 같기도 가슬가슬한, 하고 포라기가 나지 않는 가슬가슬한 약간 니트 소재야. 그래서 그렇게 막 운동복 같은 느낌도 아니면서 약간 캐주얼해 보이는. 근데 예쁘다. 이렇게 앵클에다가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쁘다. 이거 너가 좋아하는 믹스 매치 아니야? 근데 언니는 앵클에다가 이거 안 절대 절대.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. 완전 내 스타일. 여기에다가 가방을 토트백을 하나 딱 들어주면 그렇게 시크할 수가 없어. 어떤 토트백? 그 웅돌한 토트백? 한병. 한마디는 무조건 이거야. 또 큰 거 봐. 오지게 큰 거 봐 또. 아 남자 겁니다. 아 그래 맞아. 이 브랜드는 남성 라인이 되게 예쁘게 나와. 그리고 종류가 남성복이 훨씬 많아. 빅사이즈. 그 와중에 또 큰 걸 샀어. 맞지. 알지. 또 여기에다가 또 내가 하이를 머리끈 써 맞춰봐. 설마 여기에도 쫄바지? 딩동댕. 이거 다녀 이제. 쫄바지 딱 입고. 진짜 출근도 하고. 너무 징그러워. 게다가 나는 자유복장이잖아. 제약이 없잖아. 아니 그러니까 그 제약을 만들어야겠어 내가. 꼰대같이 왜? 아니 진짜 너무 사퇴하겠습니다. 계절이 바뀔 때
가볍게 옷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죠. 여유 있는 거를 선호하면은 남자 거에서 고르는 걸 완전 추천하고 싶어. 아슬가슬한 약간 니트 비슷한 소재라고 했잖아. 그래서 여름에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어디 냉방이 조금 심한 데 들어가면 그럴 때 이제 걸쳐도 딱 좋더라고. 구김도 많이 안 가고 하니까 가볍고 갖고 다니다가 딱 걸쳐 딱 좋지. 짠! 이번에는 저희가 입고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. 약간 자켓처럼 이렇게 각진 느낌은 조금 싫고 아무거나 헐렁헐렁한 거 입고 다니기 그럴 때 이런 거 걸쳐주면 좋더라고요. 오늘 이 흰 티에 청바지에 앵클이 맞는 치트 긴 게 어떤 옷을 입어도 찰떡.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그냥 그 문신을 하고 있잖아. 여기 위에 아우터만 돌려 입으면 돼요, 봄에. 그래도 돼. 너무 여기다가 티만 뭐 그레이, 블랙으로 좀 한 번씩 바꿔 입고 그러면 되지. 그러니까 여기다가 애기가 막 당근 가방 저번에 그 바이파 그거 당근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가면 얼마나 귀엽게. 이거는 내가 최근에 샀어. 이거 근데 약간 앙고라 막 이래가지고 겨울 소재 아니야? 오헤어. 오헤어인데 조금 봐봐, 조금 따끔거리기는 해. 예뻐서 샀어 이거.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어깨가 넓어 보이지. 나도 약간 어좁이거든. 좀 더 따뜻해지면 나 이거 다 잠그고 민소매만 입고 슬랙스 같은 거에다가 나 입고 하면 그래도 예쁠 것 같아. 그래도 목걸이가 좀 따끈해. 그런 게 딱 좋은 것 같아. 따갑긴 하지만 왜냐면은 따가운데 감사하고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헤어만의 그 포슬포슬한 느낌이 또 이쁘잖아. 맞아 맞아. 우리가 여기 중에서 내가 올 봄에 정말 딱 추천하고 싶은 룩 하나만 완성을 해보죠. 나 요즘 문신 때 조거 팬츠. 근데 이런 룩도 이쁘다. 조거 팬츠에 뭐 나이키 운동화에다가. 내가 올봄에 강추하는 스타일링은 기승전 조거 팬츠야. 이것만 기억해. 내가 요즘에 좀 꽂힌 게 뭐냐면 이렇게 흰 티에 흰 바지, 흰 운동화. 이렇게 그냥 다 톤온톤으로 아예 컬러를 다 맞춰버리는 거야.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여. 이게 안 톤을 맞출 때 뭐 그레이에 그레이라든지 블랙에 블랙이라든지 무채색으로 톤온톤을 하면 되게 멋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. 진짜 이쁜데 나는 이렇게 안 입는 스타일이긴 하다. 나도 진짜 이쁜데 이렇게 안 입어. 오늘 이제 우리 연 실장 또 아예 그냥 저의 고정 리뷰 메이트가 됐어요. 이제. 네. 혹시 좋은데? 생각해보도록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 있고 나발이고. 아 이런 거를 여기서 갑자기 결정하면 안 돼. 오늘 이렇게 봄 아우터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저희가 어떤 리뷰를 또 준비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.